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겸 방송인 이효섭입니다. 자, 오늘은요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멋진 노래 실력과 그리고 수려한 그런 외모를 갖춘 진혜성 씨의 노래 바람고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노래는 정통 트로트인데 진혜성 씨가 작사 작곡까지 담당을 했네요. 굉장히 재주가 참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멜로디를 살펴보면은요. 바람의 고개, 눈물의 고개, 사랑하다 떠난 큰님의 고개.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체로 정통 트로트. 하긴 네, 진혜성 씨가 정통 트로트를 이 부르는 그 맛을 보면은요. 정말 나이답지 않은 그런 깊은 이해력과 감정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노래가 더욱더 맛깔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이 노래에 우선은 감정이 이제 깊게 배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진혜성 씨가 아주 뭐 겹뒤집는 목이라든지 또 꺾는 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맛깔나게 잘 여기다가 곳곳에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네, 고 소절 단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람의 고개 할 때 바람 여기는 이 노래가 제일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복부 힘을 120 정도쯤 네, 가지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자 쿵 쉬고 바람이 매매 요거는 매 네, 꺾으면서 매 네, 뒤집는 목을 같이 붙인 것입니다. 바람의 고개 요거는 반 꺾는 목을 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짜이라랏 요렇게 해서 엇박자를 가게 됩니다. 눈물 이렇게 되는데 눈물의 고개 눈물 자, 눈자 앞에는 은이라고 하는 그런 예령음을 미리 붙여서 네, 좀 서정적인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눈물에 꺾는 목을 줬고요. 고개 요거 개자가 반음입니다. 눈물의 고개 좀 이렇게 슬픈 그런 눈물의 곡이니까 이렇게 슬픈 감정을 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박자 쉬고 사랑하다 떠난 큰님 네, 사랑하다 떠난 큰님 좀 더 계속 슬픈 감정을 입을 해야 되고 여기 슬픈 감정을 입을 하지 않게 되면 사랑하다 떠난 그님 마치 말 타는 막 느낌 이렇게 주기 때문에 오히려 리듬유지의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랑하다 떠난 그님 네, 이렇게 되게 사랑하다 떠난 그님의 고개 이거는 반꺾는 목. 자, 그 다음에 쿵 이별 없는 사랑인 줄 이별 없는 요거는 당겼으니까 싱크페이션 짜이라따라라 사랑인 줄 요거는 반 꺾는 목입니다. 인 요거는 두 개로 꺾어주는 그런 반 꺾는 목인데 반 꺾는 목을 구사할 때는 위에 마치 홍시 하나 있다 생각하고 홍시를 폴짝 띄어서 탁 따내리는 그런 느낌 대신에 이때는 복부를 두 번 톡톡 짧게 쳐줍니다. 네, 그래서 네, 사랑인 줄 이렇게 되죠. 이별 없는 사랑인 줄 그 다음에 한 박자 쿵 쉬고 네, 착각이었나 네, 착각 이렇게 가성 처리를 하면 훨씬 더 이제 멋이 있습니다. 진혜성 씨는 여기 가성 처리를 했어요. 자, 가성을 줄 때는 뭐냐면 목에 힘을 빼고요. 여기가 착각 음정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머릿속에 올라간다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려간다. 이렇게 해야 가성 처리가 자연스러워져요. 네, 그래서 착각 이렇게 되게 네, 가성 가고 나면 반드시 다음 음에서 육성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게 이것이 원칙입니다. 착각이었나 그래서 착각이었나 그 다음에 쿵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쿵 짜릿짜릿 혼자만의 네 요거는 만의를 당긴 싱카페이션 짜이라라라라
생각이었나 언나 언나. 이거는 반 끊는 목이네요. 역시 홍씨 하나 땁니다. 생각이었나. 네, 배를 두 번 톡톡 쳤겠죠, 그죠? 가요. 가요. 가요 가창합. 가요 가창합. 가요 가창합. 가요 가창합. 가요 가창학은 세계 최초로 노래를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새로운 학문입니다. 이호섭, 이채훈이 만든 가요 가창학 이제 세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미국,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노래라면 가요 가창학입니다. 가요 가창학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날까지 가요 가창학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상파울루로 이제 날아가서 현지에서 가요 가창학의 또 뿌리를 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가창학의 종주국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가요 가창학과 함께하는 이호섭 사단의 멤버가 되어주실 분은 02-3478-1119번으로 전화주십시오. 특별 회원이 되시면 이호섭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바람 부는 이 곡에는 네, 바람 부는 이 곡에는 네, 곡자도 마찬가지로 이고 가성이죠, 그죠? 가성은 네, 목을 열어놓아라.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라. 이게 가성리는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바람 부는 이 곡에는 이 곡에는 네, 그 다음에 한 박자 쿵 쉬고 내 마음 알까 내 마음 알까 네, 내 자 앞에도 예령음 저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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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마음 할까. 그 다음에 한 박자 쿵 쉬고 쿵 돌아보니 그대가 없는 그대가 없는 없는. 자, 원래는 이제 그대가 없는 네, 이렇게 가면 정통 트로트가 되는데 여기는 조금 리듬을 네, 스피드하게 당기기 위해서 싱크페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없는 이렇게 당겼으니까 그대로 그냥 감정을 그대가 없는 이렇게 하면은 이 당긴 부분이 좀 야박하게 느껴질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없는에다가 슬픈 감정을 또 살짝 칠을 해주겠습니다. 감정이입. 그래서 그대가 없는 없는 이렇게 그래야 완전히 당기면서 야박한 그런 느낌을 상쇄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의 고개에 자 바람 주고 짠짠짠짠 이 리듬이 되게요. 바람의 고개 바람의 고개 그러면 짠짠짠짠 이 셋이 따라 밀 때는 네 배를 헛헛헛헛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바람의 고개 이렇게 길게 빼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두 소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한 소절만 하고 지나가게 되면 박자 땡 하고 바로 틀리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바람의 고개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 노래의 제일 큰 매력이 바로 여기가 나옵니다. 노래 잘하는 기법 이제 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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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우 하고 짠짠 올라가면서 여기서 가성으로 바우 올라가는 거. 이것이 이 노래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요 뒤에 또 한 번의 매력이 더 나오는데요. 바라라라 네, 뒤집는 목이 겹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현철 씨에서 이제 이 겹 뒤집는 목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죠? 이렇게 라 네, 이렇게 네, 완전히 타잔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겹 뒤집는 목이라고 합니다. 네. 바람이 네, 그 다음에
나를 숨겨주네. 나를 숨겨주네. 그 다음에 쿵. 내 마음을 씻겨주네. 씻. 네, 여기도 씻. 네, 또 겹뒤진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쿵. 내 마음을 씻겨주네. 씻. 여기도 마찬가지로 겹뒤진목. 내 마음을 씻겨주네. 주네. 요거는 반 꺾는 목.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복. 바람이 람이 람이. 그 다음에 내게 말을 하네. 그 다음에 쿵. 두 번 다시 사랑 따윈 믿지 말라고. 쿵. 두 번 다시 사랑 따윈 믿지 말라고. 따윈. 요것도 가성. 그 다음에 믿지. 여기는 육성으로 돌아옵니다. 따윈 믿지 말라고. 라 믿지 말라. 라. 요거는 반 끊는 목입니다. 반 끊는 목은 홍시. 믿지 말라고. 이렇게 두 번은 배를 톡톡 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배를 네, 두 번 톡톡 치면서 꺾는 목이 반 꺾는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고. 네, 이와 같이 네, 고 꺾으면서 두 성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으로 네, 마지막 종결을 처리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본 진혜성 씨의 이 바람곡에는요, 겹 뒤집는 목이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그런 창법도 있고, 네, 그리고 가성 처리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싱크페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아주 망라가 돼 있어서, 네, 노래를 맛있게 부르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예, 좋은 그런 소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노래 강좌가 여러분의 노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다음에 아직 구독 신청하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구독도 한번 탁 눌러주시는 센스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